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개가 침멸망한 이재명 편인데, 제20대 대선이 위대한 대통령 윤카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뼈아픈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 잘나가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과정으로 패배하였는지, 자신있게 20년 집권하겠다고 말한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는지, 아니 그냥 어쩌다가 개새끼같이 처망했는지 승자의 넓은 아량으로 한수 가르쳐 주도록 할게. 그럼 잘 들어 바보들아. 국민의힘보다 한 달 앞선 10월에 대통령 경선이 끝난 민주당은 결선 투표도 필요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되었는데, 그 승자는 알다시피 고추에 조그마한 점이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난 성남총각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었어. 사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5년 전만 해도 어딜 어린 놈의 새끼가 시금방 떠냐 싸대기 쳐 맞을 정도인데, 이유는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기 순번 라인업이 가히 엄청났기 때문이었어. 그런 의미에서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만주당의 대권 4대 천왕을 잠시 살펴보자면, 사상 최초 3연속 수도시장에 빛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우짱의 적폭우계자이자 중독킬러 안희정 충남도지사, 문재인의 장남 떠오르는 신성 경남도지사 김경수, 거기다 이번 정권의 최고 황태자인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미스터 팔만대장경 조국 교수 등 이름만 들어도 진짜 20년 집권 싹가능인 레전드 라인업들이었는데, 5년 사이 신기하게도 잘생긴 놈 골로 가고 못생긴 놈 지옥 가고 안경제비같이 주작하는 놈 감옥 가게 되면서 더 이상 네임드 후보가 없게 되어 남은 건 음주운전에 검사 사칭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에 선거법 위반에 형수에 짠하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자신 밑에서 일한 사람이 의문사를 당해도 생글생글 처웃고 자빠진 후보만 남아있었던 게 첫 단추부터 크게 잘못된 거였어. 오, 정권 바뀌니까 아가리가 왜 이렇게 잘 털어지지? 하지만 인재풀 10창난 건 우파도 마찬가지여서 윤카께서 출사하시기 전까지 부동의 1위는 과연 이재명이었는데, 이재명의 선대위는 그동안 경기도지사를 하며 쌓은 인지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내세운 일 잘하는 대통령 프레임을 잡고 선거에 임하였어. 그런데 좌파들한테 일을 잘한다는 개념은 사회주의적 공약을 잘 실천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차별금지법 신속입법, 삼성이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떨까 등 이미 대가리 낭낭하게 깨져있는 지지자들만 오히려 좋아를 외칠만한 공약들을 남발하여 지지율이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대중의 관심도 큰 개소리는 안중에도 없었어. 9월부터 피어오르던 대장동의 수사가 점차 진행되어가자 핵심 멤버들과 이재명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공개되며, 모두 선거의 논점은 이제 대장동 화천대유로 바뀌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 큰 타격을 준 부동산 관련 이슈인데다 어려우면 영화 아스라 한 편 보면 다 이해가는 사건이라, 이재명에겐 치명타로 다가오는 와중에 성남시 개발본부장 유한기가 당하고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도 수사 도중 갑작스레 사망하여 범인은 100% 이건 씨발 너무 무섭다. 더 안 말할래. 그렇게 대장동 사건으로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위기를 맞이한 만주당은 드디어 공들여 준비한 필살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MBC 예능의 아버지 느낌표와 나는 가수다를 만든 원조 스타 PD 김영희 CP의 영입이었어. 윤석열 선대위에서도 그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던 터라 국민의힘에서는 탄식이, 만주당은 이제 반격 시작이라며 개좋아했었는데, 씨발 까보니 이 양반이 한 10년 쉬었더만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렸던 거야. 그중 최고는 나가수로 본뜬 민심 청취 프로그램 불만을 노래해 그 가수 프로젝트인데 진짜 개레전드야. 이재명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고민범 이재명 너무 그대고 나보다 나간다 가려진 드럼통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던 불가수는 온갖 조롱만 들으며 모든 영상을 삭제해버렸는데, 소방수로 나섰던 레전드 카피라이터 손예원도 그동안 고생 좀 하더니 아가리 아가리 빡세게 닦으면 이지랄 떨며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리며 눈물의 라스트 댄스를 출 수밖에 없던 만주당과
이재명은 조선 600년 전통의 비기 선제필승까지 짜보았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자 그냥 하던 대로 네거티브에 올인하였는데 그중 가장 재미본 네거티브는 윤석열 무능론과 무속 프레임이었어. 우리야 콧방귀도 안 끼는 개소리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정치 저발 심층들은 대장동이니 뭐니 일단 어려우면 1도 관심 없고 그냥 누가 예살보고 만들기를 했니 누가 인신공양 구슬했니 하는 1차원적인 이미지로 무지성 투표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더라. 성능 확실하였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들 손으로 똥꼬 빨아주며 오직 법과 원칙만을 지키며 적폐청산의 적임자라 내세우던 서울대 출신의 검찰총장 후보를 단 3개월 만에 바보 반푼이에 무속에 미친 마누라가 나대는 걸 막지도 못하는 풍풍남 이미지로 만들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타이틀로 몰고 가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어. 하지만 그동안 모은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여기저기서 이재명 일가의 악행에 대한 폭로가 연달아 터지며 대세까지 바꾸는데 실패하고 선거날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단일화 파괴 전략도 우린 무적의 검사 의사 커플이라 데이트도 하지로 옹에 막히자 이재명도 멘탈이 나가버리는 건 물론 지지자들도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당대표 대갈통을 실제로 깨버리며 선거 개편날 여당 대표가 축구장 양파머리가 되어 나타나는 세상 처음 보는 광경으로 개표가 시작되었어. 초반에는 전라도 사전투표함에 표가 쏟아지며 흐흑에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문에 좌파 유튜브에서는 개표 1시간 만에 자기들이 이겼다며 맘대로 승리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슬픈 장면이니까 웃으면 안 된다잉? 그런데 25만 표 차이를 네, 유지하고 근데, 있습니다. 네. 자, 저 열린 것 같습니다. 정춘수 네. PD는 이재명 네. 후보의 당선 확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박수! 네, 끝났습니다. 퇴근하시는 건가요? 2 hours later. 제가 예상할 때 107만 표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 107만 표? 표. 저는 지금 제가 예상하라면 데이터를 보니까 107만 표 차이로 저희가 승리할 것 같고 3 hours later. 지금 표차가 무려 4만 2천 표차밖에 안 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표 빨리 하셨어요. 아, 이런 마지막 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 6 hours later.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아, 그것 좀 쓰지 마세요. KBS 당선 유력 떴다고 뭐하러 써요 그런 거.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만 좀 얘기해. 알아서 투표하겠지, 개표하겠지 뭐 난리야. 그렇게 후반전 개같이 역전당한 이재명은 항복선언을 하며 2등으로 선거를 끝마쳤는데 괜찮아 2등도 잘한 거야. 이처럼 오늘은 개같이 멸망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 알아봤는데 처망한 이유는 수많은 게 있겠지만 김치미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만 사할 딱 말해주자면 그중 가장 큰 핵심은 에이 귀찮아 지방선거 끝나고 알려줄래. 그래도 딱 한 가지 힌트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칠게.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재명 아니고요. 아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된 거였구나. 크크.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